카네이션 볼펜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카네이션 꽃잎을 만드는 리본 테이프 120cm 정도 준비하시고, 요거는 리본을 만들어줄 테이프 한 25cm 정도 준비하시고요. 요거는 볼펜을 감아줄 리본 테이프 60에서 70cm 정도 여유 있게 준비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면 테이프랑 볼펜이 먼저 필요합니다. 볼펜을 먼저 감아 보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준비하셔서 볼펜의 입구부터 한번 감아주세요. 입구부터 한번 감으신 다음에 비스듬히 입구에 종이를 살짝 짜주시고요. 입구부터 비스듬하게 돌려가면서 끝까지 이렇게 다 감아주시고, 여기를 떼면서 다 떼고 있으면 끈적거려서 손 지키기가 그러니까 입구 부분을 리본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겹쳐지는 부분을 글루건으로 살짝 고정을 시켜주세요. 시켜주신 다음에 테이프를 풀리면서 리본 테이프를 감아주시면 돼요. 비스듬하게 엇갈리게. 공간이 뜨지 않게끔 잘 붙여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끝까지 다 감으셨으면 자르시고요. 끝부분은 글루건으로 마무리해서 붙여줍니다. 볼펜 깎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본을 잡아볼 텐데요. 리본은 이렇게 스티치가 두 줄로 들어가 있는 리본이 있어요. 이런 리본이 없을 때는 일일이 다 홈질을 하셔야 돼요. 한쪽만. 홈질하셔서 쭉 잡아 당기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두 줄이 들어있는 거를 갖다가 한 줄을 살짝 빼면 빠져요, 실이. 지금 안 빠지네. 미리 빼놓을 걸. 이렇게 한 줄을 잡아 빼시면 이렇게 쭉 그냥 잡아 당겨주시면 돼요. 한쪽 면만. 끝까지. 잡아 당기시기 전에 제일 끝쪽은 매듭을 지어주셔야지 샤링이 잡히겠죠? 끝까지 쭉 잡아 당기시면 돼요. 이쪽 끝에 부분을 안 풀리게끔 묶어주시고 주름을 잡으셔야지 끝까지 주름이 계속 잡혀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주름을 잡아주시면 하면 됩니다. 굉장히 길죠? 금세 주름이 잡힐 겁니다. 한쪽만 끝까지 주름을 다 잡아서 여기 매듭을 딱 지어주시고요. 묶어주세요. 묶어주시면 양쪽으로는 한쪽만 매듭이 지어서 주름이 잡혀있고 한쪽은 주름이 잡지 않았어요. 요거를 감아주시면 돼요. 글루건을 이용해서. 첫 부분은 글루를 딱 접어서 속에 들어가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글루를 바르면서 말고 글루건을 바르면서 감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중앙에 글루만 고정시켜서 봉우리만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한번 쭉 계속 감으세요. 라인 따라서 밑에 부분, 주름진 부분을 라인 따라서 계속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다 감으신 다음에 한꺼번에 칠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 지금 이런 방법도 훨씬 더 쉽겠구나 싶었거든요. 꽃잎을 위로 다 올려주면서 밑에 부분을, 주름진 부분을 계속 이렇게
돌돌돌 말아주세요. 보이죠? 감겨져 있는 부분을 펼쳐가면서 이렇게 똘똘똘똘 손에 힘을 좀 주셔서 풀리지 않게끔 이렇게 다 감았는데 풀리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감아주신 다음에 계속 끝까지 다 감아주시고 글루건을 한 번에 칠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려진 부분은 이렇게 펴져서 계속 어차피 꽃잎으로 가릴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감으면 훨씬 더 간단할 것 같아요. 다 감았습니다. 이렇게 다 감았으면 여기 부분을 글루를 칠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풀리지 않게끔. 고정할 때까지 꼭 지고 있어야겠죠? 마를 때까지 이렇게 고정이 되었습니다.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카네이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카네이션 간단하죠? 카네이션이 완성이 되었으면 볼펜 뒤에다가 이렇게 글루건 발라서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꽂고 있는 동안에 잎을 만들 거니까 이렇게 붙여주시고 여기 부분이 보기 싫으니까 여기를 가려줄 거예요. 가려줄 천은 25cm 초록색을 똑같은 걸로 준비했어요. 준비해서 이것도 똑같이 한 줄을 잡아당겨줄 거예요. 이것도 양쪽으로 같이 잡아당겨줍니다. 이거는 한쪽 줄만 잡아당길 거예요. 양쪽으로 같이 잡아당겨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두 개를 붙여줄 거예요. 글루건을 이용해서 원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원이 만들면 겉에는 그대로 있고요. 안에는 주름을 잡아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샤링이 잡혀요. 그래서 매듭을 지어서 묶어주시면 돼요. 매듭은 필요없는 건 잘라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꽃받침이 간단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여기다 씌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 시접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볼펜 속으로 이렇게 글루를 조금 더 발라서 가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저분한 부분은 붙이기 전에 가위로 조금 다듬어 주세요. 테두리에 글루를 조금 더 바르셔서 그대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꽃받침이 완성이 됩니다. 볼펜이 삐뚤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고정해주세요. 이거는 한번 접고 접어서 돌려서 구멍 사이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조절하셔서 이렇게 리본 만드시면 됩니다.